안녕하세요. 저는 학생상담센터 소개드리러 나온 유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상담센터 뭐 하는 곳일까요? 상담하는 곳이겠죠. 상담이 뭔지 이제는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두렵기도 한 것 같아요. 혹시 나한테 최면을 걸어서 나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을까? 나를 문제아로 낙인을 찍지 않을까? 그런 다양한 염려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센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. 대학생 시기가 굉장히 사실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때인 것 같아요. 여러분을 통제하던 담임이 더 이상 없고 부모님의 간섭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. 우리가 목표로 했던 대입을 잃었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공부로는 날고 기어왔죠. 그런데 더 이상 공부가 내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인가?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.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있잖아요. 이럴 때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? 내가 이제부터는 뭘 위해 살아가야 되나? 나답게 사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대학생 시기. 그걸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맞이하게 될 성인 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거는 대학 교육을 통해서도 혼자서도 또 여러분의 친구들과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때로는 그게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. 많은 변화 속에서 갈등이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. 그럴 때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생상담센터입니다. 근데 흔히 생각을 해요. 아,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한다? 이건 너무 약해 보이지 않나? 이런 걱정을 하죠. 그리고 내가 센터를 이용하면 내가 문제에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닐까? 염려가 되긴 하죠. 그런 선입견이 사실은 사실이에요. 문제 있는 거죠.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? 문제 없는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그 문제가 나한테 크게 다가오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. 누군가에게는 그게 대학생활 첫 학기일 수도 있고요. 누군가에게는 복학한 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취업 준비를 하는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결혼 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사람마다 자기의 어려움이 크게 다가오는 시기는 다 다를 것 같은데 대학 생활 중에 여러분이 그 시기를 경험한다면 네, 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해드릴 것입니다. 그럼 우리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개인 상담이에요. 저 같은 상담자와 1대1로 만나서 매주 한 번씩, 50분씩 만나서 최대 12번 정도 만나게 됩니다. 무슨 이야기를 하냐, 도대체 개인 상담을 하면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나 너무 소심해요. 왜 이렇게 소심한지 모르겠어요. 성격부터 나는 친구는 많은데 대인 관계가 왜 이렇게 다 피상적인지 모르겠어요. 깊이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. 일 수도 있고 또는 요즘 너무 기분이 다운된다. 잠도 못 자겠다.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연애를 시작했는데 내가 얘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. 이런 누가 보면 흔히 이게 혹시 너무 가벼운 문제가 아닐까? 이런 걸로도 과연 고민을 해도 되나 싶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이야기까지 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언제 개인 상담을 하러 오면 좋을까요? 그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을 때 찾아오시면 되세요. 도대체 뭘 얻을 수 있길래 오라고 하는 것이냐? 안타깝게도 마술처럼 뿅 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지는 않아요. 전혀.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. 다만 사람들은 습관처럼 행동하지만 습관처럼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습관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꺼내놓고 같이 볼 거예요. 그리고 그거를 객관화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해결책을
찾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그 해결책을 실제로 생활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함께 하게 될 거예요. 그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여러분 안에서 같이 찾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. 하나도 무섭지 않겠죠? 무서울 것 같아요? 네, 이런 과정을 해나가게 됩니다. 그 밖에 저희 센터에서는 심리검사도 하실 수 있으세요. 심리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. 조금 내가 마음이 예전처럼 뭔가 잘 기능하지 않는다, 어렵다 할때 해볼 수 있는 검사도 있고요. 아니면 단순하게 내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싶다. 내가 외향적인가, 내향적인가부터 객관화돼서 혈액형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검사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또한 진로 검사도 해보실 수 있고요. 우리 학교 학생들 머리 웬만큼 다 똑똑할 텐데 내가 정말 내 지능이 한 번쯤 확인하고 싶다. 지능 검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집단 상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. 이거는 조금 더 뭔가 1대1 상담과 다르게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여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요. 주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열리는 내용은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게시판 같은 데서 확인하시고 관심이 생기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거는 뭔가 내가 지금 현재 어렵다 갈등이 있다 외에도 사실 여러분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. 이거는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리더십을 좀 향상해 보자.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조직에 있든지 리더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. 그래서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고 활용하는 거, 이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되어보자. 이 리더십을 개발해보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. 그 내용은 뭐 비폭력 대화를 통한 그러니까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일 수도 있고요. 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심리 검사를 활용해서 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대하는지 또 다른 사람 그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은 고대벗 멘토링이라고 이거는 선후배가 만나서 함께 시간을 갖는 건데요. 같은 전공 안에서 선후배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좀더 다양한 선배들을 만나보고 싶다 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뭐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대학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선배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홈페이지를 통해서 3월에 멘티를 모집할 거고요. 여러분들은 멘티로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열릴 예정입니다. 그런 내용은 전부 다 홈페이지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가 될 거고요. 그때그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고, 저희 센터는 모닝글로리 아시나요? 중앙광장 모닝글로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아주 찾기 쉽죠? 쉽게 문 열고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. 전부 다 무료예요. 당연히 무료죠? 근데 밖에 나가면 개인 상담 한 번에 최저 8만 원, 최대 15만 원까지 합니다. 심리 검사도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합니다. 이거를 여러분이 낸 등록금으로 학교에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세요. 제가 엊그저께 쿵푸 팬더를 봤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실례죠? 그거 빼고 이게 가사더라고요. 요번 주제가 나답게 사는 여러분이 대학생활에서 나답게 삶으로써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.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.